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019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수학영역 가형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9평 가지고 만들어준 스크랩 90 노트 잘 만들고 있는지요? 그 스크랩 90 노트를 만들면서 관련되는 교과서 내용을 잘 정리하고 학습한 친구들이라면은 이번 시험에서 한 문항 정도 제외하고 아니면 거의 다 쉽게 어렵지 않게 아마 익숙하게 풀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이지만은 1번 문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 문제 1번은 평면 벡터가 승분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것의 실수배와 합차에 대한 연산을 물어본 겁니다. 이건 뭐 간단한 2점짜리니까 바로 할 수 있죠. 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A 벡터의 모든 성분의 합은 3이고 그것의 2배니까 이와 같이 되었고 B 벡터의 모든 성분의 합은 역시 얼마예요? 3입니다. 그걸 빼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고 오케이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3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함수의 극한입니다. 예, 로그 함수의 극한인데 기본적인 공식에 따라 바로 하면 되죠. 자, limit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의 2x분의 ln 1 플러스 8x입니다. 극한 값은요, 예, 2분의 8이라고 해서 4라는 거 바로 알고 있죠. 예, 로그 함수 극한에 대한 기본 공식, 예, 그 증명 과정을 서술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한 것을 알아놓으면 됩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뭐예요? 예, 이미 다 정리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가 단원명이죠. 공간 좌표입니다. 공간의 세 점에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제로 AP이다. A 플러스 B는 이라고 했죠. 예,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면 각각의 점의 좌표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따라서 Y좌표 A라고 하는 것은 Y좌표들의 평균이므로 Y좌표 6, 그리고 7,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고요. 네, 이거 구해주면 되고 그리고 Z좌표의 평균이기 때문에 Z좌표도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4, 플러스 5 네, 이거 각각 계산해주면 되죠. 이거 얼마예요? 4요. 근데 이건 얼마죠? 예, 2요. 예, 됐죠. 이 정도는 계산 실수 안 하겠죠. 따라서 6입니다. 오케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 정의는 어떻게 되죠?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중선 세 개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럼 그 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중선을 그려서 2대1 내분점으로 구해도 되고 세 중선의 교점으로 구해도 되고 그리고 좌표로 알려졌을 때는요 내분점과 중점을 이용해서 구하면 각각의 점의 좌표 평균점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A, B가 독립이라고 했고 이 사건들의 확률이 이와 같더라. 그러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독립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확률적으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두 사건이 독립이기 때문에 한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A, B가 독립이라고 하면은 이들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확률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독립이면요 A와 B의 여사건하고도 서로 독립입니다. 아, 그런 뜻인가요? 그래요. 네가 독립이라는 건 무슨 뜻이니? 예,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났을 때 일어날 확률이나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확률이나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합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어떡하는 거니? 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습니다. 오케이 되었네요.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2분의 1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예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A이고 B가 아닌 것이 일어날 확률이 1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A, B 두 사건이 확률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다면 여사건하고도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독립이야.
따라서 너는 뭐하고 같으니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과 같습니다. 아, 옳지. 그러면 내가 2분의 1이니까는 이놈이 얼마인 것을 알았습니까? B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것의 여사건이므로 6분의 1이 아니라 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잘못 썼네요. 3분의 1이에요. 예, 그럼 나에게 4분의 1이고. 그럼 너는 구하면 4분의 3입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죠. 자, 두 사건이 독립이다. 그 뜻이 무엇인가? 아, 여러분은 독립이다. 그러면은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공식을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 돼요. 독립의 뜻이 무엇인가?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독립이면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가? 이런 것을 교과서에서 찾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십시오. 4번과 같은 것은 4번, 5번, 6번쯤에 반드시 수능에서 출제됩니다.